예, 저는 지금 객산에 와 있어요.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객산. 이름이 참 특이하죠? 그 손님 객자를 쓰는 객산이에요. 하객 여러분 할때그객 있죠? 또 우리가 객기 부린다 할때그 객자. 이 객기 부린다는 거는 그 주기와 반대말이거든요. 주기의 반대말이죠. 주인의 기운은 주기고, 그 반대말이 이제 객기죠. 손님의 기운이 객기죠. 주기가 빠져나가고 손님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좀 부정적으로 객기 부린다 그러는데, 사람이 살면서 뭐 주기로 살죠, 주로. 근데 가끔은 또 객기, 손님의 기운을 또 모셔다가 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. 객기 부린다. 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, 객기를 모셔다가 가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객산인데, 그 전설에 의하면 마귀할머니께서 그 한양 그 거기에 있는 경복궁 앞에 있는 그 남산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걸 옮겨올 순 없고,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걸 찾다가 이천의 도드람산이 이제 요 높이가 좀 비슷해요. 한 남산이랑 292m인데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천 도드람산의 그 한귀퉁이 올리게 떼다가 치마폭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옮겨가려 그랬대요. 어디로 옮겨가는지 모르겠어요. 마귀할머니께서 사시는 데니까.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치마폭에 그 산을 넣어가지고 옮기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고 갔다. 그래서 이제 요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, 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손님의 산이다. 어디서 다른 데서 온 산이다. 예?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객산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줬다는데, 참그 뻥이 대단하죠. 예? 참 마귀할머니께서 여기다 두고 가신 산인데, 뭐 중국의 그 우공이산 뭐 이거랑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스케일이 크죠. 이 산을 이 치마폭에다 옮기려 그랬으니. 근데 이참 재밌어요. 그러고 그참 그러고 귀엽고요. 네? 그 마귀할머니께서 좀 그때 좀 마귀할머니 참좀 귀엽지 않아요? 이 산을 옮기려고 한다는 게. 근데 이 산에 제가 보니까 까마귀들도 까까 굴고 그러는데, 새 소리도 약간 들렸는데, 이 저는 여기 손님이죠. 주인들은 그들이 주인이죠. 까마귀, 여기 새, 나무, 여기 산에 사는 다람쥐, 얘들이 주인이죠. 이 주인이 볼때그 우리가 막 이런 데서 쓰레기 버리고 하면 참안 좋겠죠. 우리가 누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막 그냥 그 손님이 막 엄청 그 지저분하게 해놓고 갔어요. 그러면 뭐안 좋을 듯안 좋겠듯이, 여기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.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손님이거든요. 그래서 참 어떤 흔적도 없이 쓰레기 버리지 말고 그러고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떠나야 되겠죠. 네, 매사. 아유, 여기 객산 좋네요.